자, 이거. 야, 이거. 와, 이거는 라반데 라반. 와, 대박이다. 야, 야, 우리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장난쳐서 혼나고 그런 적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한번 앉아있다가 어떤 애들이랑 이제 같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생이니까 바라봐라 바라봐. 그때 이게 유행했어요. 우연히 그렇게 찾아봐요. 흥건법인데 흥건법. 뭐 재밌는 얘기를 할 때 하 너무 재밌어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은 정말 남성분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런 리액션 아니고 정말 이게 정말 난 너에게 호감이 있어 이런 거 볼 때. 이것까지 하면 저기요 주세요. 연타로? 어 연타. 쓰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아쉬웠던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 터키 아이스크림 파는 캐릭터였는데 그걸 정말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던 캐릭터.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어, 그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 한번. 저 이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제작해 왔어요. 아, 터키, 아, 터키 아이스크림. 아, 이거 터키 그 전통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한번. 아, 터키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자, 잡아야지. 뭐 잡겠지? 어림없어. 야, 점프 뛰면 잡아, 점프 점프. 그럼 나도 뛰지. 멍충 막 이런 계속 이러는 거야? 코너들이. 아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계속 이거래? 여기에 증거품이 있어요. 살인 현장에 터키 아이스크림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근데 범인이 차키를 흘리고 갔어? 그럼 여기 차키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사가 잡으려고 그러면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 갑자기 살인 증거품이 거기 묻어있어. 약 올리는 거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럼 빨리 주세요 제발. 아 빨리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속담 문제 낼 테니까 그거 맞추면 줄게. 알겠어? 예, 예 알았어요. 집중해. 뒤에 거 맞추면 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불쌍하지도 않냐? 불쌍하잖아. 빨리 맞춰주니까 주세요. 멍충. 아 주세요. 안 돼 잡아야지. 이쌈디가 매력이 아, 예, 아, 있다고. 아 저는 투표할 때 쌈디 형님이 1등이라고. 그 생각해. 아, 형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바로 84? 네. 난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조금 뭐 비슷한 또래야. 비슷한 또래야.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줄 알았어. 비슷한 또래인데. 한 살 차이 나는 거 알았어. 친구랑 네가 한 살 더 많은 줄 알았다고. 내가 그 손가락처럼 한 살 차이 나. 그 손가락처럼 저기 한 살 차이. 오늘 잘 팠네. 아, 애들이 좋아졌네. 아, 근데 왜냐면 저는 그 나 혼자 산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무대에서 네. 약간 싹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막 쳐다보는 이런 눈빛 같은 게 뭐 몸에 밴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런 좋아하는 요소들이 그래서 1등으로 뽑았죠. 아, 이용진 씨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왁싱에 도전하려고 샵에 갔다가 혼비백산하고도 도망 나왔다고. 아 네. 친구가 KBS 개그맨인데 그 친구가 왁싱샵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축하해 주러 갔다가 너무 원래 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단 한 번은. 브라질리안? 네. 그래가지고 아, 큰 맘을 먹고 그냥 이제 하기로 얘기를 하고 갔죠. 그 오픈한 날.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준비 좀 하고 하는데 왁싱을 해주시는 실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너무 팬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용진 씨 개그하는 거 진짜 하루에 두세 번은 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아, 여자분인데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다 그래. 벗어야 돼요 다 아, 그래요? 애기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 제가 그거는 차마 예, 이겨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하면서 이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아, 그러면은 하고 난 다음에 내 사실은 말이죠. 이러면서. 로꼬 씨는 엄마한테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다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전에 슈퍼스타 K나 그것들을 항상 보시면서 누굴 한 명 꼭 찍으세요. 어, 쟤 된다. 어, 쟤 된다 하면은 진짜 잘 돼요. 예. 네. 어머니가 하루는 근데 혁우야 너는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제 공연도 보시고
그게 없는데 그만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의 효섭이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크러쉬도 크러쉬는 된다. 잘 된다. 예. 언제 몇 년도에? 우리 엄마 일할 때 같이 가가지고. 그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들을게. 그래서. 저희 박재범 사장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문신 너무 멋있다. 근데 저도 그럼 나도 해볼까 하면은 너는 하지 말고 너는 경락이나 가. 얼굴 너무 크다. 문신 대신 경락. 좋아. 엄마가 마이크를 들면 뭐 조마조마하다고요. 진짜 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음치셨어요. 아. 네. 애국가 부르실 때도 동해 물과 백두산 뭐 이렇게 대강에 부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 재능을 너무 썩히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목보에 음치가시로 어머니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 군복무 중일 때 출연을 하셨어요. 나왔어. 너목보에 엄마가 나왔어. 결국에는 지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진실의 무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BGM 깔리면서 아들아 뭐 나오잖아요. 사진과. 근데 그 BGM을 노래 반주로 착각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반주에 노래를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거 좀 방송에다 나와요? 방송에는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그야말로 최고신데 그게 나갔어야 되는데. 엄마의 과소비에 뭐 놀랄 때가 많다고요? 네, 어머니가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패션 행사 같은 데 갔다 오면은 그 막 쿠폰 같은 거 바우처 그걸 받잖아요. 그 어머니 드리면 거의 얹어서 더 사시고 보통 고선에서 사시는데 근데 거기서 또 주는 액수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해. 집에 갈 때마다 홈쇼핑에서 뭐 사셔서 물건이 늘어나 있고 어머니도 돈 쓰는 게 재밌다고 하시면서 네네네. 돈 쓰는 게 제일 재밌지 뭐. 못 쓰셨었으니까 좀 쓴다고 하시면서 써야죠.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조금 소비를 줄이셨나? 집이 완전 달라져 있더라고. 아, 군대 가 있는 동안 그냥 마음껏 즐기셨구나.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우찰사 안에서 네. 비밀 연애를 했잖아요. 네네. 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걸렸어요. 네. 의외로 3일 만에. 3일 만에 걸렸어요. 3일 만에 걸렸어요? 네. 티가 확 나나 보다. 아니, 그게 이제 원래 같이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는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유나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제 핸드폰에 여봉봉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그 손명은 선배님. 손명은. 네, 네. 손명은 선배님이 민기야 너 여봉봉한테 전화 왔다. 내가 3일 만에 여봉봉으로 저장했어요? 근데 아마 주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쟤 둘은 사귈 것이다. 그 오랫동안 그냥 공인된 커플이었어요. 맞아. 공인된 커플. 유나 있으면 민기 어디니? 민기 있으면 유나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고. 사귀고 오래되니까. 둘이 얼마나 꿀이 떨어지는지 우차사 방송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오빠 되게 하얗다. 아 오빠 되게 하얗다. 너 하고 싶은 말 해! 내가 뭐! 오빠가 엄청 싫어해! 우와! 그니까 저랬을 때 저랬을 때 약간 스킨십. 야, 네 제사 까먹었나? 야, 오빠가 틀렸다고 해. 제가 틀렸어요. 아, 아. 제가 대사를 까먹었어요. 아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야? 원래 NG 장면인데 감독님이 너무 귀엽게 나왔다. 그냥 방송 내보자 이러셔갖고 방송에 나갔었어요. 저게 평소에 둘이 이렇게 있을 때 뭐 밥 먹을 때 뭐 예를 들면 공깃밥을 하나 주문하면 띵동 오빠가 시켰다고 해 이렇게 이런 거 여기 뭐 음료수 갖다 주세요. 리필 오빠가 먹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겸해져보니까 둘이 이렇게 장난치던 게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데 살도 안 찌네. 장이 안 좋나 봐. 박나래 씨 제보에 의하면
홍 누나는 개그계에서 알아주는 판무 파탈이다. 아, 왜 이런 소리? 아니, 남자의 매력이 뭐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씨가. 약간 귀여운 듯한데 섹시미가 좀 있어요. 진짜 둘이 있을 때는 좀 약간 저돌적이고. 근데 일단 저돌적이어서 안 되는 거죠. 저돌적 괜찮지 뭐 저돌적. 약간 권법을 좀 쓰는 게 있어요. 무슨 거? 그리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첫눈에 반하거나 와 완전 내 이상이 엄청 예뻐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스타일들은 이제 알아갈수록 헤어날 수 없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꽃사슴 권법이라고. 남성분하고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첫 만남을 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뭐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이 상태에서 저 부르면은 아 저기요. 여기 앞에 나오시면 잠시만요, 제가 주문 좀 할게요. 저기요, 예,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 정도 남자죠. 고라니 라이트 탁 켰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 또 있어? 네, 고라니 권법이. 고라니 그렇게 찾아봐요. 큰 권법인데, 큰 권법인데. 뭐 재밌는 얘기를 할 때, 하, 너무 재밌어.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은 정말 남성분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런 리액션 아니고, 정말 이게 정말 당신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난 너에게 호감이 있어. 이런 거 볼 때. 맛있네요. 코끼리. 아니 코속을 좀 비워야 되겠네. 네, 이게 나와봤는데. 세척을 좀 해야겠네. 네. 이것까지 한번. 저기요, 주세요. 연타로? 헌법 다 쓰는 거예요. 아, 이야. 권법을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안 만나는 제가 거. 여태까지 이 권법을 전수한 사람들은 다 만나고 사귀고 결혼까지 하고 전수반 사람들이야 이은영 씨 받았고요 그리고 네. 심진아 씨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혜 씨, 이지혜 언니도 받았고요 이 방송 나오면 내일 어디죠? 카페나 이런 데서? 모든 여자들이 근데 눈이 이제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태현 씨처럼 그러니까 호감을 사서 웃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느림보 권법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거 약간 슬로비디오처럼 느림보 권법 너무 좋다 전현무 씨 요즘에 트민남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트민남 이 트민남이 뭡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줄임말로 제가 밀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협찬해달라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좋은 예. 아니 이제 요즘 핫한 골프 네. 브랜드 네. 뭐 올렸길래 나 트민남인데 협찬되냐라고 전화를 내고 해가지고 저희는 아 이제... 그거네 트러블 민폐남 시끄러워. 너무 귀여웠던 게 갑자기 본인도 약간 민망하니까 약간 재밌는 톤으로 그 브랜드는 나한테 협찬을 바쳐라. 민망하니까 카운터 톤으로 내가 꺼져. 뭐라고요? 그 브랜드는 나에게 협찬을 바쳐라. 근데 바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메시지로 세훈아 미안하다 어제는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냥 전화하지 말아줘 귀엽더라고요 없던 일로 하자고 네. 트렌드에 민감하면은 그 트렌드를 좀 이끌어갈 생각은 없어요 누구 다 따라하는 거 말고 아니 요즘에 좀 리드를 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약간 리드했죠 1월 1일 한라산 백록담 등반하고 나서 한라산 열풍이 아직도 진짜? 식지 않고 있어요. 한라산 우리 엄마 때부터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열풍이었구나. 근데 반짝 끌어올랐어. 가보자. 저 체력. 조난이다, 조난. 어, 담에 안 깨워주는 거 진짜 나 너무 슬퍼. 뭐 많은 뭐 셀럽 되고 산꾼 도시 여자들도 네, 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김영현 선수도 갔다 왔고 그리고 그게 다 전현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 그렇게 열풍이 한라산에 날개 받쳐라. 제일 나은 농담이었다. 날개 받쳐라.
등반 중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아이 그 또 그 얼굴 하려고 그래. 아이. 아, 진짜. 아니 혼자 등산했냐고 혼자 백년 늙은 얼굴 혼자 등산했냐고 여기 지금 댓글이 아련한 늙은 시츠 같아 크크크크 한라산에 두드려 맞은 얼굴 천연 묵은 거북이 같아 온 세상의 중력이 전혀 몸만 당기고 있는 것 같아 어머 네. 진짜 근데 고생이 보여 그냥 얼굴만 봐도 아 진짜 어렵다 영혼이 있어 본인은 엄청 뿌듯했어요 그 갔다 오고 나서 기사 쫙 올라오니까 그 저희들 또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사 막 올리고 이것 봐 또 1등 했어 막 이러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럼 안성 쓰지? 아 바로 끊어버리네 이렇게 냉정한 형이 아니야 아니 저 예능 프로에서 장한석준 씨 처음 들어요 장한석준 씨 아니 진짜 대단한 우리 송민호 작가님 송민호 씨를 너무 동경해가지고 전현무 씨가 아 맞아요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이 있다고 하던데 나 혼자 산다 나와서 그 호미 뭐 거기 뭐죠? 화방이요. 화방. 그러니까 그 이게 미대생들이 가는 미술용품샵을 갔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랐지. 또 영웅세 몰랐어. 거기서 60만 원씩 샀어. 진짜? 아, 이것도 노력이다. 아니 진짜. 야, 너도 대단하긴 해. 대단하다. 야 그런 건 내가 인정한다. 아니, 야. 트렌드는 놓치면 안 돼. 진짜 인정한다. 진짜 부지런하다. 가서 이젤 두 개 사고 캔버스 와장창 사고 뭐 물감도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더만 다 뭐 네덜란드 거니 뭐 다 모르겠어.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제일 싼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다양하게 사고 한 방을 화방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림 작업에 들어갔죠. 그렸어요? 그렸죠. 그렸어? 야. 그렸어요. 전현무 화백의 1호 작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 주고 이거야. 자 논리 준비 되셨나? 됐습니다. 이런 선입견 덩어리들. 잘 그렸네. 그래, 이럴 줄 알았지. 가만 있어봐. 코쿤을 그렸어. 코쿤을 그렸어요. 코쿤이야? 괜찮지. 근데 오빠인 줄 알았지. 아니, 나 잘 그렸네. 이제 코드쿤스트는 저걸 보고 이제 아 흑인들의 피카소, 바스키아를 떠올리는다. 얘기를 했어. 아유, 걔가 한 얘기 아니야, 걔가 한 얘기 아니야. 송민호 작가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이거.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색채를 쓰시는 게 색이 좀 좋아지지. 과감하게 한 것도 완전 좀 대단하신 거고. 멋있어. 근데 색채가 굉장히 좀 되게 다채로운 게 좀 억눌려 있다. 무언가 이제 감정적으로 속 안에 억눌려 있는 게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심리도 느껴져요? 그림도 괜히 느껴지죠. 네. 진짜? 그래? 진짜 억눌려 있다. 억눌려 있는 게 이 정도라고? 많이 억눌렸어요. 어때요, 양옥주 씨님은? 전 이 그림 샀어요. 와. 저는 샀어요. 저 그래서 저는 저 글씨 쓴 것도 너무 좋아요. 와. 진짜요? 전공자들은 익히고 배운 것들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맞아, 저렇게 그리기가 근데 사실 거의 감각으로 그린 수준인데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묵은 본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그냥 감각으로 그리는 걸 아, 전현무 씨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치고는 흑역사가 좀 많죠 아, 또 그게 나오나요? 네. 그럼 본인 입으로 좀 몇 개 설명 좀 해주세요. 흑역사가 너무 많아요. 네. 흑역사. 일단은 굉장히 그 디자이너 브랜드 패딩이었어요. 네. 이제 스트릿 패션이었고. 근데 이제 그걸 입고 나갔더니 이제 댓글에, 그 당시 댓글이 있었으니까. 분홍색 배추벌레 같다라는. 아. 네. 너무 이제 통으로 그냥. 아. 자, 이거. 야, 이거. 와, 이거는 라바인데, 라바. 와, 대박이다. 야, 회사에서 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항의나 이런 거? 네. 항의는 안 들어왔고 이제 더 이상의 제품이 없잖아 없었죠. 처음에 사진 보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배추벌레라고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표현력이 좋으신 분이네요. 아니, 오른쪽도. 근데 지금도 뭐 사이시보다 훨씬 더 챔피언. 사냥고. 네. 이제 챔피언 하면은 사인은 아니야, 이제. 아, 이제 아니지. 챔피언 하면 저 백준영 콜라보 뭐 그때 나온 거야. 근데 송민호 씨 일단 이런 거 보면 알죠? 저 해만 나온 거야. 아,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저렇게 인상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민호가 저렇게 인상 쓰는 건 처음 봤는데 무슨 리미티드라고 뭐 좋을 게 있나요? 아, 브랜드의 어떤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어떤 스토리? 에이, 굳이 어울려야죠. 핑크색 패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저거는 좀 심각하네. 아까 조용히 한마디 한 게, 패딩에 먹혔네. 김행규 선수, MBC 뉴스에 포착된 이상한 장면이 있다고요?
있어요? 뉴스에?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 이제 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번에 들어와서 뛰었는데 네. 이제 그때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 그걸 좀 팝핑 같다고 막 이래요. 그거 알아요? 팝핑 같다고. 팝핑 찐친 것 같다고. 이거, 이것도 이거 웃음 폭탄이에요. 아, 나 몰래 몰래. 이거 근데 봐도 봐도 웃기던데. 누구보다 아쉬울 법하지만 배구 여제는 오히려 후배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눈물 대신 웃음으로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랜 배구 여제는 눈물 대신 웃음으로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랜 배구 여제는 아니 저 잠깐만요. 잠깐. 아니 저게 저게 동작 설명이야? 네. 아니 어떤 동작을 어떤 동작인지 설명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에게 세터 이제 공을 올려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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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데 네. 네가 공을 너무 낮게 주면 내가 이렇게 때린다. 아, 그래 내가 공을 좀 높게 줘야지 내가 이렇게 안 때린다. 우리가 알고 볼게 알고 볼게. 눈물 대신 웃음으로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랜 배구 여제는 다음 달 데뷔. 아니 나는 약간 그 선수들이 막 춤출 때 이런 동작할 때 그게 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떼지고. 아니 일단 한 번이 저렇게 항상 저래요. 3일 일씩 5일 내내. 아 그래. 그 너튜브에 보면은 저기에다가 음악 다른 음악 깔아가지고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저기 저렇게 동작했는데 저 친구 잘 알아먹었어요? 알아들었죠. 저 정도로 알아먹어요. 넘버버린 거. 고개 끄덕이고 있거든요. 윤수 씨가 경기하다가 김연경 선수한테 등짝 스매싱을 할 뻔했다. 이게 막 얄미울 때가 저나 효진이나 좀 액션이 좀 작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제일 큰 선수인데 러시아전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브로킹을 한 상황이 언제 있었어요? 제가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나세를 비추게 하는구나. 왜냐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브로킹이 네. 숫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네. 이 친구한테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액션을 많이 보거든요. 잘 안 보이면 경기 끝나고 나면 브로킹 액션 그게 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는 예민하죠. 진짜 같이 맞을 수도 있겠어. 오른손 맞아요. 왼손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따닥 이렇게 맞던지 네, 그런 그렇죠. 상황도 그럼 있거든. 최초 맞은 사람한테 해주는 거야? 마지막 맞은 사람. 마지막 맞은 사람. 와, 그 짧은 찰나에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아, 진짜. 아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어떠면서 같이 맞으면 야 이거 내 거야. 아니야 텐션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러네. 두 분 다 굉장히 장난꾸러기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맞아. 아니 뭐 이런... 둘이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장난쳐서 혼나고 그런 적 없었어요? 아, 있죠. 그때 수지는 없었을 건데 네. 버스 정류장에 한번 앉아 있다가 어떤 애들이랑 이제 같이 있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생이니까 바라봐라 바라봐. 그때 이 유행했어요. 맞아. 바라봐라 바라봐. 이렇게 가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거 들었어. 네. 들었어. 너 뭐라 그랬냐? 이래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짧으니까 남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뭐라 그랬냐고.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라 그랬냐고. 맞았더니 어머 진짜로? 다음날 왔는데 저랑 막 애들 거기 있는 애들이 막 맞고 난리 났어요. 어, 어머 진짜로? 주먹으로 맞고 막 애들 막 어퍼컷 날라오고 막 이러고 근데 어떤 친구가 더 웃겨. 같이 있던 친구가 저 여자예요! 미안하다 됐어? 잡아 있어?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갈 때 또 얘기하자. 빠라바라바라. 빠라바라바라바 엄청 했지. 아,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그분은 내가 그때 때렸더니까 김영준이 원곡중학교 앞에 버스에서 빠라바라밤을 하고 내가 때렸던 맞았던 사람입니다. 김연경이었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